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지상인문 캠프 단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경욱입니다.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실련 정치집단인가 시민단체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완전 공영개발을 기준으로 대장동 개발을 비판하는 상향된 분석을 고발한다. 경실련이 19일 발표한 대장동 개발 이익 자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완전 공영개발을 전제로 하여 대장동 개발을 비판하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 또한 대장동 개발에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은 축소하고 민간의 이익은 엉뚱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편향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반박하고자 한다. 먼저 경실련의 분석을 보면 완전 공영 개발과 대장동 개발을 비교하면서 민간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원래 완전 공영 개발을 추진했던 사람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습니다만 구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들의 방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민관 공동개발을 하게 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오직 100% 공영개발과 대장동 사업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하여 공영개발을 하지 못하게 된 환경이 놓인 성남에서 완전 공영개발 방식으로 택지 분양과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를 가정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는 시민단체의 본부를 잇고 허위와 왜곡에 기반한 정치 공세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경실련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실련 자료의 대부분의 금액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추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성남역별 감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으며 그에 따라 통계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결론은 특정 정치 세력을 편드는 듯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어 그 발표 시점과 내용이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이 과연 10만 있는 시민단체의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역들은 택지 분양만을 한 SBC입니다. 성남역들은 민간 사업자로서 택지 분양만을 하였는데 경실련은 화천대유를 비롯하여 택지 분양을 받은 모든 업체의 아파트 분양 금액까지 합쳐서 계산하여 개발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LH가 조성하여 분양하는 택지를 공급받아 민간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분양 사업도 그 매출액은 모두 민간에 귀속하는데 경실련은 대장동 사업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했습니다. 경실련은 현금 환수만 계산하고 현물 환수는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분명히 1차 이익 배분은 1공단 공원 조성비 전액 사업비로 부담, 2차 이익 배분은 임대주택 용지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실련은 현금 배당받은 1830억 원만을 환수 금액으로 계산함으로써 현물 배당인 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습니다. 1공단 공원 조성비가 대장동 사업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 기부 체납이 아닌 현물 배당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를 성남시 이익 배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비판은 올바른 사실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추가로 환수한 1120억에 대해서도 고의적으로 누락했습니다. 공공 환수액이 5503억이라는 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사재판 1심에서 3심까지 일관되게 인정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공공환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수치 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공공환수액은
5,511억, 민간 이익은 4,072억 원으로 공공 환수액은 전체의 57.5%로 보아야 합니다. 경실련은 수많은 사실관계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비판도 책임 주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영개발을 해야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공영개발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세력이 방해하여 추진하지 못한 것인데 경실련은 마치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실련은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여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분양가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재명 성남시장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하여 민간협력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도하고도 있습니다. 경실련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부지를 LH에 매각하여 공공임대주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임대주택 부지를 LH에 매각한 것은 이재명 시장 재임 이후이며 임대주택 조성 입찰이 여러 차례 입찰되면서 부득이하게 LH에 매각한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을 경기도와 성남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불안케 만든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세는 대장동 개발과 크게 관련이 없으며 서민 주거를 불안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증거 또한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봐와 같이 경실련이 19일 발표한 대장동 개발 이익 자료는 무분별한 추정과 오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내용을 인용하여 보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하여 사실에 기반한 검증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검증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실련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내는 신망 있는 시민단체의 본연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자료 또는 정치적인 해석에 대한 기반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검증할 것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 국회의원 김병욱